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이승윤 콘서트 토킹 리프트 오프 특별 상영회와 무대 인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싱어롱 회차인데요. 이제 제가 그 가운데 껴가지고 2시간 40분을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 것도 같고 근데 엄청 민망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을 안고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은 함께 할 친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친구가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프로페셔널함을 가지고서 올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못 찍겠다, 부끄러워서. 올라가서 찍을게요. 아, 나도 좀 떨린다. 아, 이거는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가지고. 아, 사실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었어가지고. 아니, 저희 주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기타라도 갖다 주면은 저희의 할까만한데. 정체성이 하나도 없어 사실. 진짜 민망할 것 같아. 아니 난 재밌을 것 같아. 아니 그 상황 거기서 영화 보는 게. 아 형 봐야지 또 그치. 일단 뵙겠습니다. 네네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떨리는데요. 제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제 바람 중에 하나가 제 공연 한번 저도 보고 싶다였거든요. 특별하게 또 제 공연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뒤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번 재밌게 보자고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이 영화를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좋아. 이거 언제 적으신 거예요? 다 저 3일간 못 잤습니다. 저희만 유일하게 저희 공연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유사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까 구지진부 이후부터 좋았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처음부터 잘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며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너 등장할 때 그 환호성 들었어? 못 들었어, 나는. 그 굳이 진부할 때 다들 토킹콩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찍으시더라. 예, 네, 제 자리로.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 그리고 진짜 우리가 아쉬웠던 그 느낌이 관객이 있으니까 없어져. 아, 진짜 생각보다 그 응원봉이 어렵더라고요. 다들 했다가 또 꺼! 근데 나는 계속
계속 관크였어. 이거 어떻게 크지? 아 인사 회차 아 둘 셋 넷 이번 생일 어서 야 이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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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인사 사실 진짜 떨면서 왔거든요. 희한하게 또 막상 가니까 재밌네요. 생각보다 뭐든 하겠습니다. 예, 시켜만 주십시오. 예, 실례가 감사합니다. 왼쪽 보입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여기 오시고 감사합니다. 첫째 날 무대 인사가 끝났습니다. 무대 인사 첫 회차 1회차, 2회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재밌게 했는데 3회차, 4회차는 반 이상이 아까 뵀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다른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게 잘 했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또 뭐 무슨 말이든 하렴 이런 분위기를 주셔서 그냥 재밌게 잘 했던 것 같고 내일 또 한번 아 내일은 뭘 해야 되나 내일 또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무대 인사 이틀 차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좋아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거든요.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게 진짜 많네. 시켜서 쓴 거지. 뭐야? 아름다워. 오케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대된 사연 다 마쳤습니다. 거의 뭐 반은 웃음 포인트로 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대 인사라는 것까지 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몰랐는데 저는 전적으로 덕분이기 때문이라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리고 다음에 또 본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